지난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당뇨를 10년 전부터 오히려 다스리고 있다는 이분. 어서 오세요.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. 72세 송호간 씨를 소개합니다. 송호간 씨는 젊은 시절 몸에 이상 증상이 느껴지자마자 당뇨라는 걸 의심했다는데요. 지금부터 한 30년 전, 이제 제 나이가 42살 정도 됐을 거예요. 외출을 하고 집에 오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한컵 먹었는데 그게 계속 물을 먹고 싶어가지고 세컵, 네컵 먹어도 계속 갈증이 생겨서 제 직감으로 당뇨인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마시고 또 마셔도 가시지 않던 갈증.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결과 당뇨 판정을 받은 겁니다. 그때부터 20년 동안 당뇨약을 복용했습니다. 이른 나이에 당뇨가 시작된 탓이었을까요? 합병증으로 잇몸이 약해지면서 이가 상할 대로 상했다는데요. 현재는 대부분의 이가 틀린 상태.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몸이 좀 말하자면 비만이 있었어요. 단 것도 좋아하고 뭐 음식을 안 가리고 먹었죠. 근데 이제 운동도 않고 그냥 먹기만 하고 그러다 본 게 살은 비만이 되고 당뇨가 나오고 그래 의사 선생님께서 인슐린을 맞는 것이 좋겠다. 그래서 그 말 끝에 제가 그러면 인슐린을 맞을 바에는 인공 췌장기를 시술하는 것이 낫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그 시술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 효과가 좋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고 그 인공 췌장기 달기 전에는 잇몸 질환이 있어가지고 이빨이 그 말이야 많이 뺐어요. 빼고 지금은 틀니를 했는데 그 뒤에는 뭐 잇몸 질환이 없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. 지금은 다리 쭉 펴고 한 이걸로 이것도 한 50분. 20년이란 세월 동안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운동의 식이요법까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노력했지만 좀 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치료를 결심했답니다. 치료 방법을 바꾸고 벌써 10년째. 지금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지금 보시다시피 제 얼굴 피부도 당뇨한데 안 갔잖아요. 응? 그만큼 효과가 좀 보는 거지 제가. 한 10년 됐어요 지금 다른지. 10년인가 8년인가 그렇게 됐어요. 이게 좀 더 일찍 다뤘더라면 이빨도 덜 빠지고 시력도 좋아졌을 텐데 조금 늦게 다른 거지. 그게 후회스러워. 좀 더 일찍 치료 방법을 바꾸지 못한 것을 후회할 정도로 지금의 건강 상태에 만족한다는 송호간 씨.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삶을 대하게 된 태도라고 합니다. 오늘도 송호간 씨는 긍정의 에너지로 당뇨를 다스립니다. 인슐린을 맞으면 그 이상의 약이 없고 처방이 없기 때문에 안 맞고 이게 약으로만 처방해서 나서야겠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. 당뇨 환자들이. 근데 제가 인공 췌장기를 달고 보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편리하고 좋아. 이대로 건강하게 내 수명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지를 것이 바라는 마음이에요.